얘들아요. 엊그제는 잘 아는 어떤 분이 우리한테 스타벅스 커피하고 케이크를 스마트폰으로 선물하셨어. 그래서 그런 건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자꾸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제 갔었지. 그래서 쟁반에 이제 담아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를 하고 어떤 이들은 즐겁게 얘기하는 거, 이 모습을 보니까 옛날 우리가 다방에 갔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참 보기 좋았어. 우리 때는 만나서 가는 곳이 다방이었어. 다방이 참 많았지. 지난번 얘기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났다는 건 너희들이 들어서 알지. 주로 이제 다방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영화도 보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이제 쭉 걷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연인들의 그 모습이었어. 근데 우리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땐가? 당신이 다방에서 그때가 어느 때지? 아니, 얼마 안 돼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시화전 오면서 처음 이제 개인적인 그 만남을 가졌었잖아.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만난 거지. 아, 그랬나? 첫 번째 만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용두동에서 동대문 쪽으로 가다가 2층 어느 다방에 올라가게 됐는데, 당신이 너무도 뜻밖의 놀라운 얘기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프로포즈였었어. 근데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는지 기억나? 나는, 내가 제안 하나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 처음에 그 운을 띄우는 때는. 맞아. 나는 우리 둘이 만나고 싶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냥 뭐 혹시 오해를 할까봐 그냥 무슨 남자가 여자한테 그냥 꼬셔가지고 뭐 그냥 재미나 보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만나고 싶은데 그 결혼을 전제로 하고 싶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지. 그리고 그 얘기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지. 내가. 그러니까 난 너무나 놀란 게 그때가 아직 학생이었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그거는 생각도 안 했을 때인데. 그러네. 만나서 호감이 있는 그 남학생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 그리고 그 답을 지금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도 당황했고, 또 물론 좋은 감정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 난 대답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당신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러더라고. 지금 예스는 아주 재밌어, 그때 그 말이. 지금 예스는 영원한 예스고, 지금 노는 영원한 노다. 아니,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건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그 말 자체가 너무도 엉뚱하다고 그럴까? 아주 충격적이었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것도 그렇고, 그게 서로 호감이 있어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또 보고 싶어지고 이러면서 정이 또는 사랑이 깊어지면서 결혼하고 싶어지는 데까지 가는 게
그게 이제 과정이고 보통의 모습인데, 만나자마자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 그래서 지금 싫으면은 싫다고 얘기해라. 지금 좋다면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좋으면은 지금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이런 얘기였는데 아니 그 자리에서 예수하고 노를 말을 하래. 그러니까 난 말할 수 없다. 글쎄 그거는 뭐 확실한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달라. 그건 생각나? 그렇게 말하면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일주일 후에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자 그랬지 내가. 그런데 나는 그 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아주 강하게 남아있어.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일주일 후에 내가 이제 만났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또 만나게 됐으니까 아마도 내가 그럽시다 뭐 그랬나. 하여튼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하진 않았어도 내 기억으로다가는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어떤 그 반응을 보였어. 하여튼 나는 그래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답은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어쨌든 반응은 그런 반응을 보였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주 만나게 된 거지. 그런데 난 지금도 그래.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는 남자가 어딨어? 학생이. 그리고 그 싫다면 더 이상 만나지 말자. 나는 그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게 내가 일주일 동안 아마 그 생각을 했나 봐.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난다면은 좋으나 그렇지 않은 건 난 만나는 건 난 싫다. 시간의 낭비, 경제적인 손실, 때로는 이렇게 만나면서 점점 깊어지고 사랑이 됐는데 그게 어느 날 깨지게 되면은 나한테 닥쳐올 그 상처, 그동안에 쌓아온 것의 그 감정의 뭐 상처 이런 것들을 나는 갖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제된 얘기가 아닌가 싶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흔치 않는 그런 사고방식이 당신한테 있었고 그게 당신이야. 내 생각엔 그래. 맞으면 좋으면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좋아지는 건데 딱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자 그렇지 않은 건 나는 싫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그게 프로포즈 아니니? 글쎄 말이야. 그게 그날 그 다방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떠냐? 좀 이상하니 얘기가? 네 할아버지가 그랬어. 그게 대학교 3학년 때 얘기야. 그래. 또 다음 얘기로 다음에.